근데 상사가 피라 그러면은 펴도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럼요. 안 펴도 필판을 지금. 그러면 이게 사실은 예. 맞담배 예절이라는 게 있는 건지. 맞습니다. 자, 선배가 풀어줄 때까지 상사가 풀어. 아, 전문가한테 전화해야지. 왜 제가 하고 있습니까? 어, 지금 뭐 날개를 달았는데 뭐. 우리 가족들도 듣고 있어요. 예? 아, 모르시나? 이모가 얘기했을 거야. 이모한테 한번 들켰거든. 집 앞에서 또 앉아가지고 담배를 피고 있는데 숙이니? 예? 했는데 입에서 연기가 용처럼 나죠. 예? 알았어. 뭐 물어볼 거 물어봐요. 맞담배 예절. 예, 맞담배 예절은 선배님께서 펴 하면은 피면 되죠. 하지만 기본적으로 얼굴 좀 돌려줄 게 낫죠. 그리고 바람 부는 방향에 후배가 서야 됩니다. 아, 담배 연기를 내가 맞아라. 내가 먹어라. 내 담배를 선배가 먹게 하지 마. 이거 살아있는 찐 조언이네요. 예, 담배를 피다 연기가 이쪽으로 가면 이렇게 이렇게 해주는 이거는 심쿵 포인트입니다. 우리 담배녀한테 한번 네. 전화해서 지금 얘기하신 게 다 맞는지 한번 네. 연결 한번 해볼까요? 아, 그럼요, 그럼 네. 당연하죠. 오랜만입니다, 담배녀님. 아, 웬일인가 했어. 저는 그 스토리가 좀 궁금했어요. 이제 뭐 어차피 수기가 지금 담밍아웃을 했기 때문에. 좋냐? 나는 그거 했다는 얘기 듣고 어디까지 내가 너무 많이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? 그만해 너도. 어디까지? 나한테 왜 물어봐가지고 나 얘기해요. 아니 언니가 대답하면 되는 거 가지고 내가 그동안 아니 나만 아는 것처럼 내가 진짜 그 억울해가지고 끝까지 비밀을 지킨 거잖아, 그치? 아이 그럼 입이 얼마나 근질근질했어. 언니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. 너가 생각했을 때는 그 선배와 담배를 핀다 그러면 어떤 게 예절 포인트야? 피우라고 할 때까지는 뭐 내가 먼저 핀단 말은 안 하지. 그리고 뭐 술 먹을 때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먹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얼굴을 좀 돌려주는 게 낫죠. 똑같아. 그런 것도 담배도 옆으로 이렇게 살며시 이렇게 해가지고 맞아. 한 모금 하면서 이렇게 손을 들고 있지도 못해. 내려야지. 이렇게 꺾어줘야 돼요. 이렇게. 이렇게. 처음 피는 사람처럼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여기 선배님 이렇게 있으면 내리고. 이렇게. 아니, 그럼 그럼. 이렇게. 연기도 이렇게 훅 하다 나도 모르게 이렇게 좀 나가면은 막 이렇게. 연기가 이쪽으로 가면 이렇게 한번. 이렇게 해주는. 확 해줘. 연기도 없애주고. 뭐. 담배를 진짜 누가 폈어. 목이 막 따가워 미치겠어. 근데 선배님이 가자 그래. 에? 따라는 갈게요. 저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. 담배 접대? 그걸 담배 접대야? 예, 이거 담배 접대라 그래요. 3개월 차 이제 초보 담배남이야. 해주고 싶은 뭐 덕담 한마디 새해니까. 3개월 차? 정말 피지 말라 그래. 정말 피지 말라고. 3개월 차니까 끊을 수 있어. 아, 끊을 수 있으면 끊어야지. 뭐. 담배녀의 충격적인 결말인데? 코로나 잘 이겨낼 때까지 안전하게 잘 지내자. 코로나 끝나면 봐해. 그러자. 아, 어릴 때부터 같이 있던 아이라 솔루션이 거의 비슷하네요. 네, 담배녀가 얘기합니다. 담배가 뭐 위로가 되는 건 알지만 끊을 수 있을 때 빨리 끊어라. 그래. 라는 얘기를 합니다. 비버